저 혹시 기사 봤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유, 아버님, 어머님 괜찮으셔? 많이 놀라셨지? 지금 안 그래도 집으로 가는 길이야. 나 지금 통화 오래 못 하거든. 나중에 통화해. 어때? 기자님? 아, 변한수 씨 딸이시죠? 제 얼굴까지 알아보시는 거 보니까 66일이나 추적해서 기사를 썼다는 그 기자분이 맞나 보네요. 네, 목일아치 김근수 기자입니다. 잠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런데 기사에 제 아버지 이름과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셨더라고요. 운동하는 사진이잖아요. 운동선수는 초상권이 없는 거 모르시나? 그건 경기 중일 때만 해당되는 거 모르시나? 사적인 사진의 경우엔 얘기가 전혀 다르죠. 당연히 초상권이 있고요. 따라서 김 기자님은 오늘 존중받아 마땅할 제 아버지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거 알고 계시죠? 프라이버시권만 있나요? 국민의 알 권리도 있는 거지. 국민의 알 권리요? 국민의 알 권리는 그 공적인 영역에 한해서인 거 모르시나?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고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한한다. 그런데 안중희 씨가 친부를 찾아 함께 살고 있는 게 이게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공적인 영역인가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쁜 이 국민들께서 타인의 사생활까지 이렇게 강제적으로 알아야 되나요? 피곤하기 싫이? 그리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인터뷰 거절했을 때 명백하게 밝히셨는데 지금 가게 앞을 가로막고서 지금 영업 방해까지 하시면서? 그게 아니고요.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 비밀은 사사로운 자신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21조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했을 시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 프라이버시권에서 한번 법정에서 따져볼까요? 자, 일단 명화부터 주시죠. 이런 저급한 황색 저널리즘에 대해서 고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세요? 네. 해영 로펌 변호사 변혜영입니다. 우리 기자님 김근수 기자님이라고 하셨던가요? 돌아와서 당장 사진부터 내리세요. 안 그럼 오늘 기사 확실한 법적 조치 들어갈 테니까요. 언니.